하는 것들을 이 분단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다라는 별로 사실은 모른다고 보셨고 확신금을 벌써 대놓고 적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어떤 선량한 뭐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그 기대를 적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한 것이 나오고요. 대놓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식을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해결할 겁니다.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전쟁 위기의 도시 구조를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전쟁이 어떤 구조인지를 명료하게 인식을 함으로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대안까지 함께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불안불안해 하십니다.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쓰는 이 전쟁이라는 건 말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 토론을 할 때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아니에요. 한반도를 포함하는 미국 본토까지 포괄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날까요? 두렵죠. 매우 두렵죠. 미국은 현 상황이 전쟁만 나지 않으면 최선입니다. 현 상황이. 전쟁만 나지 않으면 최선입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북측의 김정 은일 위원장이 우려스러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울까요? 윤석열. 진짜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개념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살 떨리는 이야기인지. 전쟁은 완벽한 무효 상태다. 완벽하네. 한번 좀 해봤는데 전쟁은 이런 것이다. 예, 전쟁은 사람으로 생긴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히 다 사람입니다. 공동체도 가족도 아버지 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혹한 악, 완벽한 무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선도 악도 없습니다. 뭐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먼저 땄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완벽한 무에서 완벽한 무에서 이런 개념들도 없습니다. 완벽한 역사니 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사회가 단념 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완벽한 무의 세상을 향한 슬픔도 쾌함도 눈물도 중도할 수 있는 정도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항상 이 전쟁의 상황이 우려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가장 노리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확하십니다. 이 정도 인식이면 대부분 다 볼 줄 아는 치료. 미국과 이건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일본의 헌법 1조 1항 뭘 봤습니까? 민주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천황? 천황제. 상상이 되세요. 일본 헌법에는 민주주의 개념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인간적 의미 잘 안 나옵니다. 천황제. 제일 먼저.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기획할 수 있겠죠. 네.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장난칠 수 있어요. 장난칠 수 있어요. 아주 불안정한 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 전쟁입니다. 그것을 구조 네 개만 보시면 됩니다. 아, 저 구조가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 위기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먼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적인 체제. 두 번째, 전쟁이 안 끝났는데 사실은 전쟁 중인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미중, 미국의 패권, 전략 강화, 대중국, 러시아 압박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북측의 강대강 전략. 북측은 딱 미국만 어떻게든 미국이 뒤로 빠지고 일본을 앞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총알 맞추겠다는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노. 우리는 반드시 미국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들어도 미국만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7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뭐 로비했다고 했는데요. 북은 그렇게 얘기하죠. 국지전? 국지전은 없어. 국지전은 없어. 오늘 국지전은 내일 당장 미국 본토가 맞을 거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지전 기획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왜? 전시작전 지휘권을,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의 의도로 읽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국지전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돼요. 자, 네 가지의 거시적 구조가 전쟁 위기의 핵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 하나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휴전협정인데요. 우리가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휴전협정이라는 게 어떤 체제인지. 전쟁의 일시적 정지. 휴전협정은 최초에 최장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않기로 하고 있었어요. 왜? 원래 휴전협정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넘기지 않는다. 그 안에 더 높은 정치협상을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협상을 해서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 종전 이런 부분들 다 협의하기로 하고 잠정 매전입니다. 3개월 이게 보이죠? 평화죠? 돈이 안 나. 이 3개월 안에 빨리 정책상 열어가지고 전쟁이 완벽한 종식, 평화협정 체결하고 끝내기로 하고 일시로 매듭니다. 전쟁이. 그런데 이거 70년이 지나고 있죠. 원래가 전쟁 70년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제네바 정책상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 열리지 않았을까? 미국 판단 뺐어요. 휴전협정 저희 놔뒀거든요. 아예 제네바 정책상 자체를 걸질 않아. 때부터 되잖아. 전쟁 상태 계속 두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건으로. 두 번째,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로서 미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왜 없을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남북은 전쟁 중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전작권이 작전권이 왜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남북은 종전선언을 따로 할 수 있죠. 남북은 종전했던 적이 없잖아요. 휴전협정 맺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원래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미국이 포함되는 그런 종전 선언이었어요. 물론 미국이 반대했죠. No. 그래가지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잘 상하게 보십시오.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종전 선언을 원래는 하겠다는데 왜 미국은 뭐하죠?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건 전혀 뭡니까? 분단체제 유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체제 유지전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원래는 종전 선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놓고 안 되라고 했던 게 있어요. 누구죠? 일본? 아베. 아베가 죽었죠? 예, 총 맞았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예, 뒤져야 돼. 동의합니다. 일본이 대놓고 종전 선언 안 된다 그러죠. 말이 됩니까? 지들이 뭔데요? 남북이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데 뭐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일본.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종전선언 당시에 미국이 뭐 했을 때 원리 치고 나갔었어요.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의 절대선에 가깝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한다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미국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얘기하죠. 이거 이해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의 약속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짓이죠? 제국주의 또 다른 짓이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식민지. 제 식민지 아니죠. 인식의 오류죠. 인식의 실패.
전쟁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들, 8천만 남과 북의 민족 국민 성원들의 생존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그 정도의 결정도 못하는 수 없는 거죠. 그때 치고 나갔어야 되죠. 누가 감히 그걸 모으라고 하겠습니까?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합의해가지고 바박수 치는데 그것까지 해놓고 미국이 반대 안 받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기회주의자에게 매겨버리는 거죠. 공동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 졸업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표준형 중앙체제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전쟁이 안 끝났구나. 국제법적으로 한반도는 전쟁 중인 땅이구나. 그래서 일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종전 선언은 쉬워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남북이라도 독자도 해버리면 남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땅인데 여기는. 안돼 니들은 계속 전쟁해야 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남북이. 적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북은 이제 오로지 동포예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같은 형제자매 동포인데 적이라고 불러야 되는 누가 있지 않습니까? 북을 적이라고 규정했던 근본 환경이 바로 전쟁 상태. 이 전쟁 상태가 수많은 국민들의 존엄, 인권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었던 기본 환경이었어요. 보기 쉽지 않습니까? 오늘부로 남과 북의 전쟁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종전주. 그러면 오롯이 동포의 자유고 우리들의 일상이 실질적인 평화가 시작됩니다. 안보는 왜 필요할까요? 안보. 평화를 위한 안보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한 안보. 안보를 위한 공화가 아니에요. 궁극의 가치는 국민의 존엄, 국민의 행복이죠. 국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을 위한 평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안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국민의 바로 밑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위한 안보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안보는 뭐죠? 윤석열은 안보만 이야기하는 평화를 피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안보는 뭐냐? 전쟁체제인 분단체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 분단체제, 이 전쟁체제를 지키겠다는 안보예요. 한마디로 가짜 안보, 거짓 안보, 거짓 안보. 평화를 위한 안보잖아요. 평화를 위한 안보라면 안보는 평화에 복무해야 돼요. 그런데 안보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평화를 뺀단 말입니다. 가짜 안보죠. 그 인식을 명확한다라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체제, 이것을 넘어서 평화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은 그 평화의 시작입니다. 안보의 시작입니다. 안보가 뭡니까? 안전보장이에요.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보장. 안보. 국가, 국민의 안전보장, 생존권을 지킨다는 것,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자체가 안보의 시작이죠.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 개념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보를 정부의 보도처럼 흔들면서 국민들을 마음껏 유린한다. 가짜, 거짓말, 명료하게 이 시간에 교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